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쓰는 도구, 뭐 사람이 타는 차, 배, 뭐 이 모든 비행기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평소 잘 움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꼼꼼하게 주기적으로 정비해야 안전이 보장되죠. 얼마 전 뉴스 가운데서도 그 거대한 비행기가 내부의 부품에 균열이 있어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균열이 있는 것을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위험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문제가 없어도 잘 점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다 보면은 그 안에 뭘 꼽아놓으면요 전부 자동지화가 된 것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없는지가 굉장히 빨리 체크가 돼서 나오는 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문제니까 좀 손보시고 이 소모품 빨리 갈아주세요, 우리 조언도 듣고 나옵니다. 비록 이 작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요, 이전에 어떤 화면에서 큰 배가 정기검사 받는 장면을 봤어요. 배도 검사를 받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받다 보니까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이 배를 큰 도크에다 그냥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배 아랫부분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제 깨끗이 합니다. 보니까 늘 배로 다녀서 안 보이지만 그 아래 온갖 조개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굴조각부터 시작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조개들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거의 뭐 갈아내듯이 싹 없애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부의 연료통을 수리하는데 연료통 아래에도요 그 큰 연료가 매번 담기다가 보니까 정제되지 않은 찌꺼기 아래 꽉 쌓인다는 거예요. 그를 씻어주지 않으면 연료 공급에 문제가 생긴대요. 다 닦아줍니다. 외부엔 페인팅을 다시 하고요, 그 기관실에 있는 큰 그 배 심장과 같은 그 엔진을 전부 분해했다가 닦아내고 조립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서 안팎이 깨끗이 되어 나가면서 흐뭇하게 몇 년 동안에 이제 아무 이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저 큰 배도 정기 점검을 받아야 안전하게 오갈 수 있구나. 마찬가지죠. 정비가 잘 되면 편안합니다. 안 되면 큰 피해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물과 물체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가끔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연히 잘 되거나 어쩌다 보니 복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잘 정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고 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수시로 점검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이 영적인 재점검을 받는 시간이고 재정비가 되는 시간이고 재충전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의 자세를 갖춰나가는 자리죠. 우리도 어떻게 인생을 늘 정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재정비되기 위해서는 생각의 정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주로 어디를 통해서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그 생각이 부실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훈련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겪으셨냐면 그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담긴 생각을 바꾸는 과정을 진행하신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그 속에 담기는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보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 어떤 생각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우리가 계획한 것, 생각한 것, 준비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인생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그 생각이 다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삽니다. 아담의 또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그 영향으로 생각이 타락하고 점점 부패했어요. 본능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먼저 생각하고 아름다움보다 추함이 먼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속한 마음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성으로 보면 그분은 어둠이 없으시고 그분은 온전하신 분인데 하나님 일하시고 만들려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동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잡혀질 줄로 믿습니다. 빈곤함이 부요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미움 속에서 사랑의 영향력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야 되겠고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 망한다, 못한다, 능력 없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버려야 됩니다. 연말쯤 돼서 새해 우리 집사님 이런 일 좀 도와주시죠, 이런 직분도 맡아서 행하시죠. 그럼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한 말이 뭡니까? 나는 힘이 없어 안 돼요, 나는 나이 들어 그만할래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이 힘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복된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니까 저한테도 가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아요. 교회 공사도 하고 새해 준비도 해야 되고 목사님 바쁘시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보면 뭐 바쁜 건들 일상이 바쁘죠? 이렇게 제가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좀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쁘긴 한데요, 하나님이 힘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있는 양 얼굴 찌푸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좋은 것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땅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이 얘기합니다. 그 땅에 대한 객관적으로 좋다는 복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크고 장대한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말대로 되었어요. 그 땅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무엇을 봤습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두려워 말고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정복합시다. 그 말을 했던 사람 그대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훈련이 필요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생각이, 마음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끝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 다시 정탐꾼 두 명을 보냈습니다. 소수청에만 보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갔을 때 이전에 12명이 정탐 갔을 때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요. 12명이 갔을 때는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전역을 속속들이 다 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서도 한 말이 뭐냐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서 보고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여리고 사람들이 초방비 상태, 경계 상태 속에서 누가 들어오는가, 정탐꾼이 오는가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왔을 때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서 성에서 겨우 탈출해갖고요, 목숨만 날 살리라고 도망왔어요. 고생을 무진장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보고 합니까? 죽다 살았습니다. 성이 튼튼하던데요, 갔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말이 참 재밌어요. 그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그들이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린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받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도저히 난공불락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성을,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정비해야 돼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면 이 문제들 다 해결된다, 본능과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꿈을 또한 정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행동하게 하십니까? 현실 속에 마주치는 것,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꾸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세계, 그 세계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꿈을 통해 일하신 경우가 많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비전,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그냥 일부 조금 조각이 아니라 여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너에게만, 너의 자손에게 데리려 줄 것이다. 여러분, 큰 땅의 꿈과 거대한 민족의 꿈을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제대로 된 자식조차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간직하고 시험을 이기면서 견뎠을 때에 그 꿈은 이루어졌고 자식은 생겨서 그 꿈을 전수받을 다음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오시면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막연히 믿지 않고 좀 꿈꾸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그 꿈을 보여주고 싶어서 참 마음 쓰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그릇이 준비 안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없는 게 어떻게 있게 됩니까? 꿈을 통해 가능합니다.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것이 정말로 그 앞에 나타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어 11장 1절은 뭐를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바란다, 즉 꿈꾸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재정비해봤으면 좋겠어요. 올 초에 시작할 때 이런 것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지금 보면 얼마나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지금 와보니까 그 문제, 그 꿈을 이루기에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문이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히 꿈꾸지 말고 그 꿈을 전파하며 꿈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이 믿음이 생기고 이 꿈이 커지고 꿈이 구체화됩니다. 생각과 꿈을 꾸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고 들은 말씀은 과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신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다 선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기도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중에 문제가 풀려질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문제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고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지혜를 주시고요, 혹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생각을 바꾸시고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다가왔습니다. 그럼 혼자만 감춰두지 말고요, 우리는 담대히 입술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현대 학자들이 이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말 속에 힘이 있고 자꾸 말하게 되면 그 현실이 되고, 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뭐 그거 갖고 뭐 인류의 뭐 비밀이다 뭐 시크릿이다 해서 이상한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런데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성경서 다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들 때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타락했고 문제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여 새로운 피조물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도요 이 말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요즘도 계속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문제가 있는데요, 전화기에 갖다 대고서 이런저런 말을 계속 그럴듯하게 속삭이면 속아 넘어갑니다. 은행 가서 돈 찾아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거짓말을 해도 귀 들으면 믿어지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 제일 나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가끔 뭐 스스로 죽고 이런 일이 가끔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조그만 사실을 갖고 침소봉대해가지고요 악플을 남기고요 욕하고 여론을 만들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거지, 그래 내가 죽어야 끝나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참소와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사단마귀 속한 말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짓의 음성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말씀, 그것을 드러내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타락 이후에 악한 말을 쓰고 악한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데 익숙한데 선한 말, 복된 말, 축복의 말을 쓰는데 너무 약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 권세를 다시 한번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아, 우리는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비슷한 일을 행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그를 만났을 때에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사도 가운데 나타났어요. 생명을 잃은 죽은 도르가를 향해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에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입술에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 열매 맺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 절대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으리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런 권세 있는 선포가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풀고 매고 할 때에 하늘에서도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보시고 이 땅 위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확정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육신의 질병에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빈곤에서 우린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근본부터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에 아마 그 땅을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답사했을 겁니다. 종으로도 다니고 횡으로도 다니고 야 하나님이 이걸 다 나에게 주셨다니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큰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그릇도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씨를 심을 줄도 알아서 헌금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재능을 들여서 헌신할 줄도 알고 올해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새로운 계획으로 11월 한 달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재정비해서 내년은 더 크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지금 준비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부정적인 생각이 때를 벗기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꿈을 주시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일일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년을 위해 계획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정비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계획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충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